선배! 공들인 보람이 있네. 키운 보람이 있어. 선배한테 이쁨 받으려면 일 잘하면 된다는 거죠. 플라로와 그 BM이 날 우습게 보는 건가? 원하는 게 있음 수단,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. 갖는다는 게 중요하지. 골라봐, 자기도. 발라볼래? 시장 조사한 거 들키면 곤란하잖아요. 저녁 먹고 갈래? 약속 있어? 누구랑요? 남친이랑. 내가 선배 좋아한다고. 정말 잘 보내셨죠, 비엠님. 전 잘 못 보냈습니다. 못 볼 걸 봐서.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. 많이 바쁘셨나 봐요. 기대감이 커서인지 제품 평단 신청 이래. 현승 씨 대체 왜 그래? 오늘 왼쪽에 비엠님만 보면. 현승 씨. 더는 못 참겠어요, 이제. 지키고 싶으니까. 첫 예약이 6개월 전이에요. 당연히 사귄 건 그보다 훨씬 전일 거고.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만 부정하고 선배 자신부터 챙겨요. 연락도 못 받을 정도로 아팠던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열은. 회사잖아요. 그렇게 그 자식 놓기가 힘들어요? 겨우 쓰레기밖에 안 되는 자식인데. 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니? 그러니까 아무리 남 얘기라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. 상처받은 사람이야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든 말든, 갈갈이 찢겨서 피칠갑이 되든 말든. 안 그래도 미치겠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뭔데. 저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. 겪어봤어요. 선배랑 똑같은 일. 그 사람들 누나 웨딩드레스 못 입게 하고 싶어. 너무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만나고 싶어요 이제. 역겨워. 그래도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잖아. 내 말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. 붙잡아서 어쩌겠다고. 그 결혼 깨고 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? 만약 네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? 그럼 아마 나는 끝까지 밀어 못 버렸을지도 몰라. 잊을게요. 그러니까 선배도 잊어요. 이것 좀 드세요. 고마워요. 잘 마실게요. 고맙긴요. 건강 잘 챙기셔야죠. 양다리 걸치느라고 힘드실 거 아니에요. 사람 가지고 노니까 좋아? 쓰레기 자식아! 넌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니?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거 아니지 않아? 나 오빠가 함부로 할 사람 아니야. 내가 더 좋아한다고 해서 약자는 아니라고.